뭔가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영상을 찍는 거는 뭔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룬입니다. 뭔가 이렇게 세팅을 해서 찍는 영상이 처음이죠. 네. 그래서 되게 왠지 모르게 낯설긴 한데요. 여기는 어디냐면 숙소 옥탑방이에요. 오늘 찍을 영상은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막 야외 활동을 활발히 못하고 밖에서 하는 취미 생활을 가지신 분들은 좀 나가기에도 또좀 애매하고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취미 생활 제가 소개를 하고자 컨텐츠를 한번더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로봇 타임이라고 그런 얇은 나무 판자를 이용해서 모형물을 만드는 이것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튼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나무 판자가 비닐랩에 씌워져 있고요.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부품들이 들어있고요. 또 준비가 되어 있고요. 목재가 얇아서 이렇게 살짝만 툭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그리고 자칫하다가 제대로 부서질 수도 있겠다. 찾겠다, 꾀꼬리.
완성은 했습니다. 한 4시간가량 걸린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손재주가 좋으시거나, 이런, 뭐, 만드는 게 취미이신 분들한테는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뭔가 나는 좀 만들기는 어려워 보인다, 좀 버거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많거든요. 색깔도 들어가 있고, 뭐, 오르골도 있고, 작은 제품들도 여러 있어가지고, 뭔가 부담 없이 집에서 취미생활로 가끔 하시기에 적합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나름 재밌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집에서 해보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기후, 놀이, 제품? 무튼간에 더 재밌는 걸 한번 들고 와볼게요. 지금까지 시청? 무튼,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